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다 주셨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제각각 자기 골몰에 빠져 가장 가까운 제 부모도 제 형제도 제 자신도 멀리하며 사람다움의 효와 우애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식에게 장한 아버지로, 장한 어머니로, 형제자매 간에 다정하게, 이웃 간에 인정 있게, 지역 간에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인류 효도 회복 개성대회를 두 번째 행사와 함께 효와 인간애를 삶으로 실천해 오신 고귀한 분들의 그 높은 덕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아비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요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명령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아멘. 강무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본인의
하시고, 대한민국재단 상임공인이신데 한국에서 가이벤션학교 군대현재 교장이십니다. 목사님 연세가 96입니다. 모임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제가 볼 때 일찍이 이런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늦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2016년인데 우리 한국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소홀해지고 보면은 단위 가족들이 많이 되어지면서 아파트 문화에 의해서 우리 한국은 현재 보면은 부모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거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와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들이 진행해 가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오늘날 사랑이 적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근데 우리 한국에 효도가 이렇게 소홀해진 이유가 뭐냐? 저는 그게 아파트 문화에 있다고 봅니다. 왜? 전부 고립되다시피 되고 아파트가 되니까 도대체가 사람이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20년을 제가 살고 있는데 이웃에 있는 사람이 이름도 모릅니다. 인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러니 한 아파트에 20년이 있으면서 이웃이 없다고 하니 바로 이것은 완전한 이제 말하면은 경제적 사회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본대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안하는 교통과 사심이 이 행사를 주최하는 세계 한인재단과 시상 받으신 분들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